개띠는 이 책임감이 강해요. 그런데 욱 하는 성격이 한 번씩 있어. 이런 성격이 한 번씩 올라오면 뒤를 안 보지. 그걸로 딱 끝일 거야. 그러니 개띠분들이 주위에 있으면 이 점은 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개띠 신년운세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자, 개띠. 28살 이 갑술생 개띠는 일단 내 눈높이를 좀 낮춰라. 내가 높은 곳만 자꾸 쳐다보고 바라보다 보면 취업도 뭐 또 아무것도 안 돼. 고개만 부러져. 그러니 좀 내가 좀 눈높이를 낮춰야 얻을 수 있고 가질 수가 있다. 공으로 내가 공짜로 뭔가 갖고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운은 없으니 불법적인 일 그런 거에는 아예 쳐다도 보면 안 되고 5월쯤에서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운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나서 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운도 들어오고 있어요. 그리고 12월에는 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했던 분들은 주위에 이렇게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일을 참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다. 이런 한 해가 되는 해입니다. 40살 임술생 개띠. 아주 좋은 기운이 내 집 문 앞까지 와 있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문을 활짝 열어서 그 운을 내가 받아야겠죠. 자, 좋은 기운이 이렇게 감돌고 집안에 겹경사가 계속 생길 수 있는 그런 운이에요. 혼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 식구가 들어온다든지 내가 아이를 낳는다든지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한 해예요. 그런데 올해는 좀 신에게 이렇게 공을 드리면 그 운이 더 배가 된다. 그러니 아는 선생님들을 찾아가서 상의를 했으면 참 좋겠어요. 복을 배로 키울 수 있으니까. 그리고 내 이름을 걸고 사업을 할 수 있다. 이거는 무슨 얘기냐. 내가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 이름을 걸고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운입니다. 올해는 뭔가 내가 계획이 있다면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이 귀에 솔깃한 이런 제안들 이거는 실패할 수가 있어. 내 주관대로 움직이면 그거에는 득이 있다 하겠습니다. 52세 경술생. 경술생 참 신기가 많은 사주 중에 하나예요. 올해는 이 말로써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. 왜냐하면 이 경술생은 이 내가 뱉은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내가 말을 할 때는 좀 더 한 번 더 누르고 생각을 하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만 주의를 한다면 올 한 해는 운수가 참 좋아요. 사방에 귀인들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. 내가 이 자리에 앉아도 이 자리에 앉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옆에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. 내가 쌓은 공덕 내가 받고 내 자식이 받으니 이 공덕을 좀 많이 베풀고 가다 보면 특히 9월달 10월달에는 반드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. 64세 무술생 개띠. 가정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는 한 해가 돼요. 큰 수술을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재수술이 올 수 있으니 내 건강이 좀 이상하다 하면 바로바로 체크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이 남자나 여자나 64세인데도 이렇게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서 내가 고개를 겼는지를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볼 수 있어. 대망신수가 들어옵니다. 절대 겼는지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한 해입니다. 자, 감사합니다.